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더라도 고통은 따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단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일단 이게 취미가 직업이 되는 순간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들이 이제 그렇죠. 따라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거 일로 가지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직장인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충을 다 모르지만 실제로 그 취미 그리고 조금의 특기를 자기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가 없어져 버리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취미를 또 새로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찾아야 되죠. 내가 가장 좋아하던 취미가 직업이 딱 되는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 취미의 영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취미를 이제 새로 잡아야 되는 프로가 거죠. 되어야 되는 네, 맞아요. 고통이 달라요. 그럼 영업 씨는 기타가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게 직업이 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뭔가요? 고통이 따랐던 아, 잘 쳐야 된다는 것. 것. 이게 내 직업이기 때문에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취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직업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 누구보다 뭔가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창작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그 가야 되는 과정. 과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풀수 없다는 것. 그걸로 풀수 없다는 것.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타를 치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즐겁지 않다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노 씨는 어때요? 저도 이제 작곡가가 된 다음에 그런 느낌 많이 들었죠. 옛날에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나한테서 되게 행복한 일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그 행위 자체에 행복감을 느낀다기보다 들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정보들이 그냥 정리가 되고 이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드르륵 그냥 들어오죠. 드르륵 뭐 킥은 뭐 썼네, 뭐 코드 진행은 어떻게 되네, 뭐가 뭐 사운드가 어떻고 뭐 믹스를 어떻게 했고 막 맞아요. 아 여기서 막아야 여기 뭐 코러스에서 뭐 멜로디를 뭐몇 번을 반복을 했고 야 디브릿지를 희한하게 갔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니까 예전처럼 순수하게 야이 음악 좋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진짜 뭔가 음악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잘 모르던 시절에 그냥 음악이 좋다고 생각했었을 때 들었던 그때 음악을 갖고 와서 들어야 그나마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음악을 들으면서 순수하게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거. 그게 제일 슬픈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쉴때 음악을 안 듣고 싶어요. 아하. 아, 그만 좀.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쉰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래서 운전하러 갈 때도 진짜 너무 졸리거나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틀어놓고요. 귀가 피곤해지니까. 운동할 때도 뭐 이어폰 끼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단 귀를 쉬는 거가 힐링이 되니까 그게 이제 가끔씩 좀 슬프죠. 음악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음악 좋아해서 뭐 작곡가가 된 건데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야, 너는 너 하고 싶은 일 해서 좋겠다라고 얘기를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거 적어도 맞아요. 그게 아무리 일이라는 게다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으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일 맞아요. 하면서 고통스러운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 고통도 즐기는 거죠. 행복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생각 깊게 하지 않는다. 그런가 보다. 아하. 그냥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통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도 고충이 따르고 아닌 일을 하면 더큰뭐또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일 한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얘기 같이 잘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J 월럿 모델입니다. 스펙 거의 다 똑같고 뭐 차이 나는 건 이제 축구판 월럿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가격 2만 원 올랐고요. 네, 원산지도 40 차이 나고요. 네, 원산지가 예? 죄송해요. 야! 아, 당했다. 아, 나 진짜 원산지 차이 나죠, 그죠? 네. 다 차이 거의 안 나는데 원산지 차이 나요. 아, 나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점수 8점은 8점으로 나왔고요. 명호 씨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자. 저는 착한 점보 이렇게 드렸어요. 네, 원산지 차이나 전장 90. 1 똑같고요. 그리고 무게가 1.46으로 지난 시간에 1.55보다 더 목재 가벼워졌어요.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께 98 똑같은데 구프레 뒤뚤레도 75에서 72로 완전히 컴팩트해졌어요. 그래서 연주감 자체가 훨씬 더 여리여리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쉐입 4분의 3 점보, 솔리드 시트카스 플러스 상판, 월럿 아치드 백에 저 백, 저희 저 물집 받침. 네.
나 그 말 왜 이렇게 웃기지? 묻지 마치. 네. 이제 티어드롭 아치인데, 네, 여기 네. 나 튀어나온 형태가 참 귀엽죠. 네, 마호가니에게 빈티지 오픈 기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오방콜 지판에 스케일은 쇼 스케일 23.5인치 597mm입니다. 프렛 20프렛, 피쉬맨 프리시스 2 그리고 오방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과 사운드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내추럴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죠. 좀 더 내추럴하달까? 뭐랄까? 저는 약간 좀 더 잘 말렸다? 라는 느낌? 조금 더 잘 말린 느낌? 네, 이게 핑거까지... 조금 더 내추럴한 것 같아요. 네. 더 들어볼게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소리 나네요. 네. 뭔지 알죠? 네. 그 안에 약간 비어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은 느낌. 공갈빵 같은 느낌. 네. 가운데 살짝 빈. 네. 마호가니와 뭐 비슷한 그런 목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약간 명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 쿠션 같은 공간감이 네. 느껴지고요. 중간에 네, 중간에 비어 있는 느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살짝 좀 바삭바삭한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월러 사운드가 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이 괜찮은 들어요. 것 같아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좀 밀고 나오는 그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덩어리가. 그럼 조금 줄여볼까요? 네. 이거? 이거 미들도 줄이고 미들 뭐, 베이스 둘 다 네, 줄일게요. 하이 살짝 올렸어요. 네. 더 좋네요. 반응성이 더 좋아요. 월럿이 티가 더 팍팍 나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사운드 디테일이 조금 더 좋다는 생각 들어요. 마호가니보다 반응성도 더 좋고요. 좋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그 힘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힘이 기본적으로 더 좋아갖고 우리가 지금 로브랑 미드를 다 내린 거죠. 그죠. 오, 소리 좋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게 처음에 딱 끼웠을 때는 조금 밑단이 살짝 그 마호가니보다 부담스럽나? 네,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잡으면 더 반응성은 더 좋게 잡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 기본 톤과 앰프 톤의 1대1 대응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모델 기본 모델이 좀 더 소리가 더 비슷하게 닮아 있었고요. 이 친구는 여기 앰프 톤을 꽂았을 때 조금 더 부밍이 있긴 있는데 잡으면 얼마든지 잡히는 맞습니다. 사운드라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좀 더 전체적인 정체성이 좀 확고한 그런 느낌이고요. 2만 원 네. 이면 저는 예할 것 같아요. 네, 저도 2만 원 차이면 월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안녕. 네, 소나기 매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 진짜 지난 시간과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라면은 구분할 수 있을까 정도의 차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막상 딱 비교해서 들으면 확실히 차이가 나기는 나요. 나긴 나요. 네, 나긴 나요. 분명히. 근데 엄청나게 많은 차이는 아니니까 이걸 딱 들으셨을 때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기본 무대로 가시면 되고 네네. 야 나는 저 사운드 뭔가 그 미델의 그 에어쿠션 같은 게 있는 그 월러 사운드가 되게 정체성 있고 좋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면 2만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그 월러스의 그 특징적인 사운드가 좀 의미 있게 들리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질평 드릴게요. 시청자 질평이 오늘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요? 야, 뭐 이거 누굴 드릴지 명호 씨가 잘 한번 골라보세요. 676화에 콜트 금피팔 모델이었는데요. 금피팔. 네, 이 중에 가장 좀 네 저울질 체력. 네,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수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누군가의 피와 절규 짜증을 갈아넣었군요. 그 앰프 장착하는데 한 4만 원밖에 안 올라가니까. 한줄평, 직원분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인트로 우측 상단에 빨간 점 하나를 찍어주세요.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 악플러무님, 아직 민방이셨다니 송구합니다. 이누님의 레릭 상태로는 민방이 졸업하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아, 자 한번 오세요. 레릭 상태래. 레릭 상태라니. 사람을 커스텀 접촉을 하고 있어. 레릭이래. 그렇습니다. 콜트 골드 시리즈 뭔가 좀 아쉽습니다. 쌈마이도 아니고 고급지지도 않고 연산군 때 흥청과도 같네요. 그렇죠.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네, 한줄평 예비군과 민방위의 사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 네, 류마티스맨. 여기 이제 뭐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키위새에게 날개를 달았군요. 그렇다고 멀리 날아가진 않는 게 콜트답네요. 한줄평 동네 마실 가기 딱 좋은 날개다. 네. 난리네. 네, 오늘 난리요 이거. 민국이님, 허걱 아저씨들 민방이 아직 안 끝나셨다니 올해 들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우리 한번 정모 한번 합시다. 미치겠다, 어탐 정모 한번 합시다. 한줄평 방금 들었던 기타 소리는 잊게 만드는 2019 최고의 명대사. 우리 민방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 아수라장이. 이 중에 누구 줄래요? 아 레릭 드리겠습니다. 레릭이요? 네. 악플로무님. 이누님의 레릭 상태로 욕해서 받고 그 욕을 내가 반응했더니 거기다가 대대 따라서 또 받아가는 거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한줄평 예비군과 민방위 사이 악플러머님 선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당하는 거 같지? 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명호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아 저희 민방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저 안 끝났습니다. 월러시 저는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조금 더 좋은 거 같고 그 왜 중간이 비어있는 소리가 사실은 꽉 차있는 소리도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비어있는 소리도 은근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야채가 있습니다. 그게 공심채라고 하죠. 채죠? 네. 공심채 가운데가 비어있어서 네. 그래서 CJ공심채라고 드리겠습니다. CJ공심채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어느 쪽이 더 좋다 아니다라기보다 이 사운드의 특성을 좋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호불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CJ호불호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이 끝났냐고 얘기하는 거야. 아, 나 정말. 네, 점수 몇 되면? 네, 9.0까지 갈 건 아니었네요.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딱 취향, 약간의 네, 취향 차이. 네, 네. 그것도 정말 이거 뭔가 같은 맛인데 그냥 뭐 칠리 소스 할 거야? 어니언 소스 할 거야? 약간 이 정도의 느낌에서 여러분들 취향 차이 정도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CJ 월럿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해본 적이 없는 기타 보는 기타요. 그렇습니다. 요새 새로운 브랜드들 들어오는 거 아주 좋아요. 네. 네, 다양한 브랜드들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계속해서 사장님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네, 다음 시간도 새로운 브랜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CJ 월럿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